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3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3S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기업인데요. 네네.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동사의 기업 개요를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시험장치 사업부하고 두 번째는 웨이퍼 캐리어 사업부로 나눌 수 있고, 2018년도 기준 매출 비중은 환경 시험장치가 59%, 웨이퍼 캐리어가 41%로 거의 한 반반씩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두 사업 부분 중에서 매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시험장치도 둘 다 사업부가 절대적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중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웨이퍼 캐리어 쪽의 비중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환경 시험장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웨이퍼 캐리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독점, 거의 과점 시장 구조인데, 국내 업체로서는 동사가 유일한 웨이퍼 캐리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또 환경 시험장치는 고객사가 전방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는 그런 업체인데, 이 전방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 네네. 예. 그 전방 캐리어, 웨이퍼 캐리어 그 전방 산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동사의 그 웨이퍼 캐리어 업체는 웨이퍼 생산량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가 그 웨이퍼를 받아다 쓰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다섯 개 업체가 글로벌하게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동사의 주요 거래 업체는 일단 일본의 시네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가 지금 글로벌 MS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가 향후에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생산량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웨이퍼 출하량 규모 추이를 보시면 그 매년 YOY로 증가하시는 걸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봐도 일단 18년도 1분기 대비해서 19년도 1분기에도 소폭 증가를 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지금 웨이퍼가 웨이퍼가 300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웨이퍼 제조 공장 수 및 추이를 보셔도 일단 제조 공장 수가 소폭으로나마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웨이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의 그 웨이퍼 캐리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계속해서 좋아진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소재 국산화 문제들이 또 지금 맞습니다.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좀 어때요? 그 동사가 그 소재 국산화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금 현재 웨이퍼 캐리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웨이퍼 캐리어의 대부분을 일본 업체한테 지금 공급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전체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본 비중이 거의 한 80%가 되고, 동사 비중이 20%로 동사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소재 국산화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본 업체 비중보다는 동사의 비중이, 삼성이나 하이닉슨의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그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그 대형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과 차세대 그 웨이퍼 캐리어를 지금 공동 개발 중에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타 업체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살펴보면은, 동사가 그 중장기적으로도 향후 삼성하고 하이닉스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소재 국산화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인데 말이에요. 네네. 실적이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증거금 100%로 묶여 있는 것은 네네. 작년에 실적이 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정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흑자가 나는 그런 네네.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적들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그 실적 일단 그 실적 그 연간 그 실적 추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사가 16년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웨이퍼 캐리어가 그 13년도부터 가격을 정점을 찍고 13년도부터 하락세를 겪어왔는데 이게 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웨이퍼 캐리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동사가 그 영업이익 단에서는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그 17년부터 약간 턴어라운드를 하였습니다. 근데 18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그 웨이퍼 캐리어 가격 자체가 지금 ASP가 올라가고 있고 웨이퍼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웨이퍼 캐리어 수요도 지금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동사의 그 웨이퍼 캐리어 사업 부분의 실적은 지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 매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시험장치 사업부 또한 동사가 지금 국내 그 대형 완성차 업체들과 지금 공동 그 협약을 맺어서 해외 진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뉴스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해외 쪽으로도 지금 수주가 좀 가시화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올해 매출이 반영이 되고 올해 또 해외 수주 받았던 부분들이 내년에 연이어 반영이 되면서 환경시험장치도 해외 쪽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 부분도 올라옴에 따라서 전체 실적은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실적들이 계속 개선된다면 사실 그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 네. 추세는 상승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추세를 이제 그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 주가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근에 그 3S라는 업체가 그 국산 소재 그 국산화에 따른 그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그 올해 실적 이 테마 때문에 급격히 오른 것도 있지만 올해 실적을 좀 감안해 봤을 때도 동사가 실적 측면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 동사는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그 올해 내년 상반기면 이제 바닥을 찍고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의 그 웨이퍼 캐리어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지금 동사의 웨이퍼 캐리어 비중을 늘려감에 따라서 동사의 그 웨이퍼 사업 부분은 실적 우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환경 시험장치 또한 지금 현재 그 각국 전 세계 글로벌하게 환경 그 이슈들이 많은데 그 환경 시험 장치 또한 이에 따라서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 특히 해외 이쪽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수주가 좀 관건인데 해외 수주가 작년부터 좀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 사업부도 지금 실적이 우상향함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예,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전방 산업들이 지금 구조적인 성장 그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동사의 또 그 실적이 구조적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쪽은 뭐 반도체 가격보다는 반도체 네. 출하량이 많아질 네, 웨이퍼 출하량이 좀 중요한 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